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너무나도 좋은 흐름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뉴욕 증시 금요일장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저희 계속 신호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빅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와 PPI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훈풍이 이번 주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도 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0.17% 강세로 마무리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 0.54%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두 지수였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20만 6천 개가량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많게 나왔지만 그래도 5월 수치보다 낮게 나왔 라는 점에 지금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가 아닌 4.1%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시그널,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함께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가 유독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 1.91%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증권사가 하향 조정한 건데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는 모습들입니다. 기타 다른 대형 주 대체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47%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2% 넘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2.4%, 메타는 5%가량 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존도 1.22% 올랐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금요일장에서도 2%가량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난주에만 27% 오르면서 올해 드디어 상승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픈 손가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는 뭐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시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이 되겠죠. 9.54%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호재였습니다. 지금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인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인수 제한 금액을 주당 24달러에서 24.8달러로 높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함께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라톤 디지털이 3.86% 하락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스트래티지가 1.56%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파산을 했던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마운트 곡스가 지금부터 이제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현금화되면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요일장의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보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5.22% 강세를 보였는데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에 올인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도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니오가 5% 넘게 빠졌고 샤오펑도 4.8%,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7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5개월간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관세 폭탄이 부여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주가 금요일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안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터닝포인트는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와 있고요. 2.5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RBC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메타 플랫폼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AI 기능을 배포하고 있고 관련돼서 AI 광고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생성형 AI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같은 경우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달려 있습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생성형 AI와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전력이죠. 전력 수급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튼도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어도비, 쇼피파이 그리고 엑센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종목을 특히 주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들이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즉, 금리 인하가 9월에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년물, 10년물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이 4.604%까지 내려왔고요. 10년물 4.277%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TI 같은 경우에는 장중 84달러 선까지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승 압력을 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차익 실현도 꾸준히 나오면서 결국에는 0.86%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국제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실제 단행이 되면 매력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1.2% 오름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just based on which markets are doing what, you're saying that you can tell that it is a tech rally, and just kind of a continuation of what's been working for investors for a very long time, at least for the year-to-date period, if not longer. And again, the question is, can that continue forever? I would say it can't. You know, every couple of days, there is some little glimmer of more stocks doing better. But in general, no, we're still seeing a market that is extremely narrow, that is very heavily weighted towards technology and a few tech names in that even.
We're seeing that continue today even. And at some point, you know, it gets a little concerning that, you know, how long can, you know, one sector or a handful of stocks really drive the market? It also makes it very difficult for active managers, for mutual funds, for pension funds to beat the market because there's so little opportunity. You know, you've got to have your whole portfolio in or, you know, half your portfolio in one sector. So that does, I think, affect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those investors. You know, the employment number was good. Unemployment has ticked up a little bit. Maybe saying that this soft landing scenario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for a very long time, maybe the likelihood of that has increased. Interestingly, we think that that's actually potentially the best scenario. If you look at no landing, soft landing, hard landing, the soft landing scenario does give you slightly lower interest rates without having a huge impact on earnings. And so that is, from our work, one of the best scenarios that we can think of.